안녕하세요. 면접병, 면접오빠 영입니다. 여러분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SK 때문에 정신없죠? 내가 다 알아. 일단 SK 한번 써봅시다. 우리 또 리펜분들은 면접관이 합격도장 딱 찍을 수 있게 작성해야겠죠? 제가 그냥 찰떡으로 붙는 가이드라인 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적용해보세요. SK 문항별 출제에도 자소서 작성 전략, 자주 묻는 질문 3가지에 대해서는요 이미 이전 영상에 다 풀어뒀어. 지금 아직도 안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위에 화살표 해놨으니까요 꼭 참고하세요.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복습. 자 여러분, SK의 모든 문항이 어렵게 느껴지죠? 이게 대체 왜 그럴까요? 자소서에서 묻는 문항이 다 필살기라서 그래.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필살기 타령이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필살기가 답이라니까? 근데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필살기가 문항에 맞게 4개가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다는 거야. 내 경험은 1개? 잘해야 2개인데 아 4개 문항을 다 필살기로 적으라니까 이거 어째. 이게 문제죠? 오늘 영상에서는 필살기 전략을 잘 구상해서 경험 딱 2개로 한 방에 SK에 취업하신 리펜분의 사례를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시 영상 보고 나는 저런 경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내 경험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물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려워요. 근데 생각하다 보면 답이 있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면접관의 입장에서 듣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자소서예요. 그 고민을 할 때 여러분의 자소서와 면접이 한 큐에 해결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You can do it!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분은요 필살기라고 주장하는 경험이 딱 두 개였어요. 첫 번째 웹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두 번째 해외 직원 관리 업무 아르바이트. 그냥 딱 두 개였거든? 이걸 어떻게 SK 문항에 싹 녹여내서 한 방에 취합했는지 살펴봅시다. 경험 몇 개 없을 때 문항에 맞는 필살기로 풀어내는 방법 첫 번째는요 자소서의 질문에 맞는 답변에만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실수하시거나 이거를 역이용하면 되는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하시고 경험 없다고 힘들어 하시더라고. 자, 경험이 별로 없다고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죠? 근데 이분은 경험 하나를 가지고 1번, 3번, 4번을 다 경험 하나로 때려 박았어. 근데 취합했다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전략은 뭐냐면요. 문항별 묻는 말에만 답변한다 했어요. 초점을 거기에다만 맞춰서 경험을 다시 해석하는 거죠. 자, 1번 문항 한번 볼까요?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아주 명백한 목표와 성취한 경험이죠. 이분은 1번 문항에서 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작성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저는 대학 시절 웹 개발 프로젝트에 PM으로 참여하여 클라이언트부터 실제 웹 투자 제안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총 3팀이 최종에 참가했고 그중 한 팀만 실제 투자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진행됐던 만큼 실제 투자 클라이언트와 담당 교수님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수업에서 배운 웹 이론에 기반해서 진행하길 원하셨고 프로젝트에 투자해주시는 클라이언트는 사업화를 기반한 웹 개발을 희망하셨습니다. 두 가지 니즈가 조금 다르다 보니 프로젝트 데드라인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액션을 했습니다. 첫째,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문항에서 보면 목표는 실제 투자까지 따내기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설명한 초점을 뒀죠? 그렇다면 같은 경험을 3번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자 3번 문항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핵심이 일관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문항을 어떻게 일관된 관점으로 녹여냈을까요? 한번 예시로 보죠. 대학 시절 웹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기업의 실제 투자 제안까지 받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IT 산업 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처음에는 회계를 전공하며 회계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좋아하는 제 성향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 대학 선배 추천으로 생소하지만 IT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IT에 대한 이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부족했지만 꼼꼼하게 마스터 플랜을 기획하고 의사소통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기회로 프로젝트 PM으로서 기업과 교류하며 빠르게 변하는 IT 산업에 제 성향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같은 경험인데 어떻게 다르게 풀었죠? 1번 문항은 목표 달성, 3번 문항은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경험이지만 다소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다른 경험인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분은요 4번 문항에서도 일관되게 이 경험을 썼거든요. 이거 완전히 한계로 그냥 뽕을 뽑아 필살기 하나만 제대로 뽑아도 그냥 뽕 뽑는다니까. 4번까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짤막하게 봅시다. 대학 시절 웹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PM으로서 각 팀원들의 강점에 맞는 역할을 분배하여 프로젝트의 데드라인을 맞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 클리언트의 니즈와 교수님의 니즈가 달라 매 미팅마다 기획했던 플랜이 다 어그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팀 미팅을 진행할 때마다 팀원들의 사기가 좋아져 됐습니다.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팀의 생산성 극대화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 가지 기준으로 팀원을 재배치했습니다. 기업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팀원, 교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팀원, 데이터를 분석할 팀원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각자의 강점에 집중했을 때 계속해서 바뀌는 플랜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데드라인을 지키고 실제 투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요 하나의 경험으로 세 문항을 작성했어. 그냥 한 개 경험으로 관점만 바꿨을 뿐인데 세 개를 작성했다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경험이 너무 뛰어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은 경험이 있으니까 됐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험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자소서 문항에서 묻는 질문에만 맞게 그 관점으로만 경험을 녹여냈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역량구조도 영상을 꼭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역량구조도를 정리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사용을 하라 그랬어요? 한 경험을 다섯 가지 역량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써보고, 한 역량별로 여러분의 다섯 가지 경험을 써보기. 그래서 내가 이거 해보라고 한 거야. 경험 다섯 개면 25개의 필살기가 나온다니까요. 많은 리펜분들을 만나다 보면요, 자소서 문항을 딱 한번 읽어보고 오케이 감잡았어 하면서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해당 문항에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경험을 막 나열하는 경우가 빈번해요. 게다가 SK 같은 경우 다 천자잖아요. 천자쯤 되면 나도 모르게 맥락을 잃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에 맞는 내용인가 아닌가를 꼼꼼하게 크로스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합격하신 리펜분도요, 이 경험 하나를 이 세 문항에 넣을 때 계속 이 관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엄청나게 고민하셨어요.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쓴 자소서 문항이 묻는 질문이 맞는지 매칭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변화된 결과물에만 초점을 둔다예요. 아마 이번 문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숨이 턱 막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은 경험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의 핵심은 혁신이라는 그 단어, 질문에 나왔던 단어 자체에 너무 초점을 두지 않는 거예요. SK 문항에도 새로운 것, 남다른 아이디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 아마 이런 압박이 있었을 거야. 세상에 없는 걸 뭔가 탄생시켜야 될 것 같은 압박감, 없던 거를 뭔가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내가 잡스로 빙의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뭐 이런 게 느껴지죠? 아니라니까. 절대 아니에요. 기업에서 말하는 혁신이란 건요, 문제가 됐던 지점을 찾아서 결과물이 바뀌었냐, 즉 문제 해결을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문항에서도요, 새로운 것에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에 너무 여러분을 포커싱 하시면 결국 이 문항의 핵심인 문제 해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문항은요, 철저하게 문제 해결했던 경험에만 초점을 맞춰보세요. 남다른 아이디어는 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됐어? 이거는 탈락이야. 근데 문제는 해결했는데 남다른 아이디어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괜찮아, 그건 면접 때 얘기하면 되거든.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을 하면 땡땡 기업에서 경영지원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메일 회신율 50%, 교육 세미나 참여율 2배 상승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땡땡 기업의 해외 직원들에게 바뀐 온라인 교육 날짜를 공지하고 참석 여부 관련 회신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 회신율이 10% 미만, 참석률은 20명 미만으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메일 소통을 주 1회에서 3회로 횟수를 늘리고 한 분 한 분께 전화로 소통하며 교육의 의도를 설명드렸습니다. 약 6개월을 근무하며 같은 방법을 지속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외 직원분들께서 이메일 누락으로 인한 정보의 누락이 줄어들어 회신율이 50% 상승했습니다. 또한 직원분들과 직접 통화하며 교육의 의도가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을 적어놓고 매번 반영을 했더니 참석률 또한 2배 증가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문제 해결 방법이 결국 뭐였어요? 고객과 그냥 잦은 소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객의 언어를 알아낸 거예요. 자, 이 방법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혁신적인가요? 근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남다른 아이디어인 거예요. 왜 이전에 이 일했던 사람들 이런 소통을 안 했어? 이 쉬운 걸 왜 안 했냐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했더니 결과가 바뀌었어요. 남다른 아이디어는 당연히 보이지만 좀 더 자주 그들의 언어를 프로그램에 적용한 거예요. 의사소통이지.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시네벡의 세상을 뒤흔들만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놔. 아유, 이거 진짜 도둑놈이지. 그런 게 어딨어. 사소하더라도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면접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자소서와 면접 준비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제가 제안드린 두 가지 원리 입각해서 SK 자소서에 반드시 적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소서가 아니라 면접에서 답변은 여러분 수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자, 여러분 남들 막 이 자소 쓰느라고 막 깨작깨작 힘들어 할 때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리펨은요 된다니까. 여러분 될 수밖에 없어. 누가 안 된대, 누가 안 된대.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놈 있으면 나한테 보내줘. 내가 한번 빠따 쳐줄게. 여러분은요 할 수 있어요. 다 떨어져도 여러분은 된다니까. 자,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보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직무는 반드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